은행을 주워서 은행으로 한 번 더 물물 교환을. 아직도 은행 요만큼 많이 달려 있어요. 1kg가 되려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자, 빨리 가라, 이거. 아이고 대라이. 아이고 오늘 아침부터 은행 죽고 은행 해서 말리고 막 한다고 바빴네. 아이고 나오라니까. 가요 가. 아이고 참 말도 말도. 앉아봐요. 예. 오늘 할 말이 있다. 예. 내가 은행을 내가 어젯밤에. 예. 우리 집에 돗자리 까는 거 있지, 대나무 돗자리. 예. 그걸 잠깐 이렇게 보니까 딱 단골에서 떴더라. 예. 8,000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은행하고 물물교환 가능합니까? 이라니까. 예. 대답이 없더니 오늘 아침에, 예. 아우, 가능하다 그러더라고. 예. 그 내가 지금 이거 1kg짜리, 예. 이거 아주 찰, 토종 찰이라, 예. 응? 아, 좋은 거야. 이거 만 원에 파는 건데, 이거 하나 갖다 드리고. 예. 돗자리 가지고 오자고. 예. 그리고 진공 선생. 예. 요번에 좀 편히 앉아봐요. 예. 요번에 좀 편히. 요번에 우리 벼농사 했죠? 예. 그래갖고 얼마 벌었어요, 우리? 한 70~80만 벌었어요. 기계값, 아니, 180 들어왔는데. 예. 어, 내마지게 해가지고. 기계값 빼고 나니까. 예. 80만 원 남았어, 70만 원. 예. 그러니까 진공 선생. 예. 내년에 진공 선생 진공 농법 할 거 아닌가? 예. 1년 농사해갖고 70만 원, 80만 원 벌어갖고 진공 선생 밥 벌어 먹겠어요? 그래도 밥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밥 벌어서. 아니 일식 하루에 일식 설사 일식이라 그래도. 예. 힘들어요. 80만 원에 1년 살기가. 예. 막막해. 예. 응?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수소문 했더니. 예. 그 있잖아, 일산에 있는. 예. 그 붉은 호랑이 있죠. 예. 그 옛날에 뭐
본인이 이제 태평동법 하시는 분을 뭐 아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분 거를 보내왔는데 내가 이렇게 내면에 떠오르더라고. 예. 아, 우리도 그러면 우리 기계값 쓰지 말고 그러면, 예. 어? 볍씨, 토종 볍씨 뿌리고, 그래, 막 그냥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태평동법으로 해도, 아, 80만원은 안 되겠냐, 이 말이라, 내 말은. 그렇지. 기계값 빼고 나면은. 예. 그러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예. 탈국 할 때 있잖아요. 그, 예. 음반, 그거만 우리가 빌리자고, 요번에, 예. 내년에는. 그렇죠. 또 요번에 아주 단단히 크게 마음 먹으란 말이라. 예. 응? 예. 이래나라 저래나 지금 뭐 쌀이 남아돈다 하면서, 응? 그래가지고 뭐 좀 작게 농사 짓게 한다고 뭐 그런 말 뜨던데, 예. 뭐 우리 뭐 그 막 많이 할 생각 하지 말고 건강하게 튼튼한 우량한 있잖아요. 볍씨를 구해, 토종 볍씨를 구하러 가자고. 예. 그분을 내가 이렇게 수소문했더니 보니까 13년 전에, 예. 그때가 그분이 57세인가 8세야. 예. 그럼 지금 뭐 지금 계산하니까 70이라. 예. 응? 70인데 그분이 지금 연락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문할 자신이 있으면, 예. 그분한테 수소문해갖고 그 사람은 토종 볍씨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라. 예. 그리고 그걸 뿌려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이 생각을 들고. 그리고, 예.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진공 선생님, 돈도 못 벌어오겠어요. 응? 농사도 짓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뭘 교환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신이 돌아오나, 이제서. 예. 그래가 내가 이제는, 예. 우리가 은행이, 그야말로, 예. 우리는 은행 역할을 해야 돼. 예. 알겠나? 이, 예. 은행 하나 1kg, 예.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이라. 예. 사람 진공손이 갖고 싶은 거 있지? 예. 혹시 은행 1kg 물물 교환 가능합니까? 예. 해보란 말이라, 어? 예. 안 될 게 어딨어? 묻고 살아야지, 우리도. 그래 해서, 그래, 된다 하면, 예. 딱 들고 가가지고 물물교환 했는데, 그분이, 예. 보니까, 광양인 것 같아. 예. 어, 광양인 것 같으니까, 예. 거기 가가지고 일단 우리가 은행을, 예. 한 봉다리 1kg 놔놓고, 예. 대나무 돗자리 갖고 와서 요 앞에다가 놓고 말이라, 우리 앉아가지고 말이야, 어? 피크닉도 하고, 그래, 인생을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지, 인생이 말이라, 다 연극 아닌가? 그렇죠. 연극 아닌 게 있나? 진공선생 진공농법이라고 뭐 어쩌고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아이고,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싶어서. 말을 해요, 말을 해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말이야, 진공선생은 지금 여행을 가겠다 그러는데 내가, 예. 보니까 지금 말이야, 우리가, 예. 허리끈을 몇 관을 있잖아. 똘똘. 묶어도, 예. 지금 있잖아, 진공 선생이 이틀에 한 끼 먹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야. 예. 그 과일은, 예. 있잖아요. 일단 물물 교환하고 단감 있지. 예. 단감도 보니까 뭐, 예. 만 원, 예. 있잖아, 12,000원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팔자 그래. 예. 그러면 그걸 무조건 있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예. 시골에서 말이야, 그 참 화전으로 살다가 그 좀 사람들 가리키고 하다가 도시 와가지고 어떻게 노인이 사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유롭잖아요. 오는데 춤만 추는 대로 먹으면 되고. 사람들한테 말이야, 배꼽 인사. 예. 끝까지 날아가서.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말이야, 먹이 살린 거라. 예. 술 받아오고 말이야. 예. 술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고. 아버지 그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먹고 살았어. 예. 진공 선생 아무것도 안 하잖아. 예. 어디 가서 뭐 돈 벌겠다고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 아르바이트도 내가 하잖아. 예. 그러니까. 진공 선생은 있잖아, 일단 당근에, 예. 갔을 때, 예. 당근 그 사람한테, 예. 배꼽 인사, 예. 연습해 지금 연습. 벌써 하고 있습니다. 꾸벅. 해봐 다시. 꾸벅. 꾸벅. 예. 숙여. 이게 진인도 말이야. 어? 예. 다 어디 가서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연극 그걸 잘해야 된단 말이야. 연극 한 판을. 예. 알겠어요? 예. 이 세상에 연극 아닌 게 어디 있나, 연극 아닌 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이야, 어? 아침에, 어? 내가 오늘 은행 한다고 종일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은행 팔아가지고 말이야, 오늘, 어? 예. 물물 교환 하려고 은행 하다 보니까, 예. 내가 물통을, 거기다 물통에다가 오늘 그 붉은 호랑이가, 예. 커피 보내왔지? 예. 어, 그거 갖고 와요. 갖고 오라고! 어, 아이고, 머리야. 저
계곡에 갔다고 했습니다. 계곡에를 왜 가나 계곡을? 좀 씻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말이야.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달 11월부터 11월, 12월, 1월까지는 우리가 뭐 그거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전기도 더 쓰게 되고 아무래도 지금 평상시 전기세가 한 2-3만 원 나오면은 겨울 되면 그래도 한 6-7만 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하여튼 허리띠를 쫙 졸라 매가지고 필요한 거는 당근에서 서로 물물 교환하고 그래가지고 내년 봄이 올 때까지 한 3달 잘 버티고 그 이번에 이제 벼농사 해가지고 남은 게 이제 한 60만 원 남았는데 진공 선생 뭐 이제 이번에 여행 가시라고 이제 이리저리 뭐 해서 이제 50만 원 갖고 가고 나는 이제 혼자서 허리끈을 바짝 졸려매고 나는 이제 귤 한 박스 그리고 감자를 해가지고 요 주변에 나는 내 나름대로 해야 될 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사하면서 그래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아 자기 지금 문 앞에다가 대나무 돗자리 내놨으니까 그래 우리 거 이제 그 은행 우리는 거기다 문 입구에다 딱 놓고 그렇게 오면은 이제 모두 끝이 나요. 이제 진공 선생 오시면은 그 이영문 씨인가 뭐 태풍 농법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활동하는 시기가 11년도 10년도 요때니까 벌써 14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몇 군데 사촌 쪽으로 가셨다고 해서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안 나와요. 전화번호도 없고 이러니까 한 번도 수소문을 해갖고 이제 진공 선생이 이제 한번 그 농부의 심정 어떻게 우리가 땅이 어떤 거며 저는 그래도 한 18년을 혼자서 무경운이죠. 기계 안 쓰고 제초제 안 치고 농약 안 치고 퇴비로 이렇게 해서 이제 풀 덮어놓고 이렇게 갖고 해봤는데 괜찮아요. 괜찮기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네. 이번에는 벼를 갖다가 예, 머리를 잘 틀어가지고 그냥 물을 좀 댔다가 물 쫙 내리고 기계 갈지 말고 그냥 쫙 볕이 뿌려가지고 쫙 올라오면 거기서 그냥 큰 풀만 삭삭삭삭 요 옆에다가 딱 놔두면서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모자 갈 때요. 벼 심고 나서 기리도 심어보고 보리도 심어봤는데 다 잘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트럭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뭐 레이 조그마한 경차 하나 있는데 경차밖에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물물 교환하고 그래 올까 싶어서요. 물물 교환하러요. 광양에 먼저 갔다가요. 그다음 이제 순천으로 갈 겁니다. 순천에는 또 왜? 순천에는 단감을 이렇게 주시려고요. 그것도 물물교환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물물교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 그렇나? 예. 그러면 이제 광양, 그 우리가 지금 하동인데 말이야. 맨날 전라도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고. 가깝잖아요. 가까워. 예. 시공 간에 우리는 초월했기 때문에요. 자유로워졌어. 예. 가자, 그러면. 예. 그래서 몇 키로? 중마동 쪽이에요? 예. 30km 정도 되네요. 30km? 예. 왕복 1시간이네. 예. 순천은 60km 안 돼요? 광양이 두 배잖아.
그거는 한 4, 50km 되지요. 뿌리들을 졸라 맸는데, 진홍 선생. 여행은 가야 되잖아, 그죠? 예. 승준스님만 허리도 졸라면 되고, 진홍 선생은 같이 졸라매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요. 졸라맨다는 사람이 본인 여행은 다 가려고 그러잖아. 예. 갔어. 어떻게 물물 교환이 잘 끝났습니까? 예. 돗자리 마음에 들어요? 대나무 돗자리? 예. 아이고야. 돗자리 좋은데? 예. 대문 앞에 놓고 왔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받을 거 뭐가 있어요? 이제 가야지. 이제 가야 돼. 순천을. 순천? 가야. 예. 순천 여기서 몇 킬로 남았지? 와, 볼까요? 저는 여기서 20킬로예요. 예. 그러면은 예. 혹시나 그 예. 있잖아요. 지금 귤 막 나오잖아. 제주도에서. 예. 예. 제주도 귤 은행하고 물물귤 가능한지 그거 좀 알아봐요. 여기 단감 이렇게 받으러 왔습니다. 단감이 많네요. 우리도 은행을 이제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됐어요. 갑시다. 요즘은 택배 아저씨가 요 넣어놓으면